랄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주사옵니다. 네. 한 주 출발서부터 약간 좀 부담이 느껴지는 국면이네요. 별로죠. 지난주 FOMC 결과 확인하고 나서 뭐 확인된 매파적 신호도 있었죠? 네. 근데 뭐 금리 두 번은 더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 한 번도 싫은데 두 번이라니. 그러니까. 자, 거기에다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뭐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네, 특히 코스피 보시면 오늘 반도체 투톱,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큰 종목 들이 쭉 밀려나면서 네.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내 종목 고민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오늘도 랭킹쇼에서 랭킹 맞추고 진단도 동시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로도 괜찮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문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랭킹도 맞춰보시고 종목 진단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 현재 지금 토마토TV 실시간 스트리밍에 한 네. 800명 중반의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900원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850분 넘게 함께해주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네.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 계십니까? 자, 보니까요. 마그마님 어떻게 대응? 잘. 맞는 말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제 주변에 그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자동차 만드는 게 어느 게 제일 어렵냐. 밟았을 때 잘 가고 설 때 잘 멈추기 제일 어렵다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잘이라는 네. 게 참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뭐든지 잘하고 싶지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조은알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AHY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지 더워요. 건강 잘 챙기셔요. 아니 더워요. 오늘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현재 33도입니다. 와, 오늘 35도까지 간다고 했나요? 쪄죽네요. 아침부터 거의 뭐 30도 정도까지 네. 올라가면서 후끈거려서 와 이제부터는 진짜 여름이 됐구나. 아 이제 유창호 앵커를 잘 여러분이 못 보실 때도 되겠다. 네. 설마 방송 중에 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점점 정상적인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름을 진짜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에어컨을 팡팡 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물 많이 드시고 실내에 계시더라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르샤님 오셨군요. 러브 수기님께서도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네. 계좌가 올라서 양봉인 줄 알았더니 은봉이었네요. 저런. 안타깝습니다. 연락주세요. 예. 마그마님, 설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군요. 네. 사우나하러 설에 갈까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 더 뜨거운 데도 많아요. 네. 네. 위에 하늘구름이님. 네. 닉네임은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그렇죠. 오늘은 별 볼 일 없는 장이네요. 말씀은 좀 시크하시네요. 시장을 잘 읽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분들께서도 지금 다 좋은데 종목을 네. 좀 안 올려주고 계십니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초반 아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약속드리니까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슬슬 오늘 종목 진단 전에 네, 네. 랭킹쇼의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실까요? 이승환의 천일 동안. 연습하는 그대로 나왔네. 코에 묻었죠. 넣었어요. 코로 불렀어요. 천일 동안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천일? 잠깐만, 특집 이름 좀 알려주고 합시다, 우리 제작진. 그렇습니다. 천일 동안 수익나기 특집은 도대체 뭐죠? 어쨌든 여러분, 천일, 왜 천일이냐? 요즘에 천일염 사재기 전쟁이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소금 대란입니다. 정말 소금 사기 어렵고, 그렇죠.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네. 천일염 이거 못 구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천일염 수입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이렇게 오늘 랭킹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천일염? 소금?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다 소비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요 소금 거의 9할 이상을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애껴 먹어야겠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니라는 점. 자, 그래서 2022년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기준으로 천일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를 네. 골라봤습니다. 야. 자, 그러면 파키스탄, 중국, 네. 인도, 호주, 네. 멕시코까지 있어요. 땅덩이들이 넓고 그렇죠. 여기 도대체가 중국이 빠지질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를 옆에 두고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의외의 나라는 없어요? 이번에 커? 글쎄요. 파키스탄? 저도 약간 좀 파키스탄이란 소금? 네. 바다? 이 느낌이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날씨를 모르니까 거기를요. 파키스탄이 예.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잘 못 보던 국가가 딱 나와 있거든요. 네. 자, 멕시코도 그렇고 사실 중국과 인도는 뭘 해도 랭킹이 많이 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천이름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자, 잠깐만요. 벌써 지금 순위를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역시 약간 예상되는 1위에 대한 이야기. 중국. 좋은 날님. 1위는 중국이다. 아, 습관적으로 지금 중국을 누르게 돼요. 똑똑박사이드님 1위는 중국이다. 그렇습니다. 아, 제갈공명님 5위는 호주다. 네. 뭐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역시 1위가 중국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주로 많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네. 자, 이번에도 그, 제가 노래를 좀 잘 불렀나 보죠? 왜요? 음이탈이 났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통상 음이탈이 날려면 시켰을 때 한 네. 2, 3초 제가 주저하면 바로 날 텐데, 아니, 요즘 뭐 거의 몸을 내던지고 있죠. 거의 뭐 한 시간 전부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계속 대본은 안 쓰고, 천일 동안. 이것만 계속 했었어요. 대본 확인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확인은 합니다, 저희도. 좋았습니다. 예. 잠깐만, 똑똑파사 에디님께서 천일 동안 최애곡인데, 이렇게 보내요. 아, 죄송합니다. 반갑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네. 아, 죄송합니다. 별로다라는 느낌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게 최선이에요. 예. 맞아요. 얼마나 열심히. 죄송해요. 예. 자, 어쨌든 저희가 랭킹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허.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국가를 투표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제갈공명님께서도 5위 국가 맞춰주셨죠? 좋아요. 5위부터 하나씩 하나씩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5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종목 진단을 하나 가보겠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요. 우리 러브쑥이님의 종목입니다. 우리 애청자. 자, 쑥이님 오늘 양봉인 줄 알았는데 음봉이라고 하셔서 아하. 많이 안타까우셨을 텐데 그렇군요. 저희가 위로를 해드리죠. 자, 넥슨 게임즈를 갖고 계십니다. 게임주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매수 가격은 22,650원이고요. 비중이 11%입니다. 자, 요 며칠 많이 올라서 본전에 왔어요. 오늘도 7%가 넘게 올랐어요? 세네요. 사실 게임주들이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특히 그중에서 제 기억으로도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가팔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파르네요. 자, 많이 올라서 본전 이제 왔고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역시 좋아요. 손실 보다가 본전 오게 되면 모두 이 생각이죠. 타이밍 너무 좋아요. 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요? 그렇죠. 그렇죠. 러브쑥이님 욕심을 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사전문가님 넥슨게임즈 이제 매수가 딱 왔거든요. 여기서 수익을 더 노려봐도 괜찮겠습니까? 넥슨게임즈의 성수기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유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 넥슨 게임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블루 아카이브 비공개 지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죠. 그죠? 이 모멘텀이 예,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요인이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이제 넥슨 게임즈가, 올해 실적이 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 하고요. 2020년, 21년, 22년 올해 1분기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55억에서 40억 적자에서 52억 영업이익에서 1분기가 127억이잖아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2억이에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27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해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이미 다 돌파해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주식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주식에 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 전부 다 그거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주식이 있죠.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들고요. 그 실적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때까지 가지고 기다려주는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 실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치를 제대로 받을, 인정받을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죠. 예, 넥슨 게임즈 올해 아마 실적이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 이 상태로 나가면 예, 한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 이 정도 실적이면 예,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예,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보시면 예, 누가 냄새를 잘 맡고 뛰어든다면요.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의 외국인들의 지분이 불과 예, 3%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틀 연속 예, 장대 지금 양봉이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 9% 급등이 나왔고 오늘 지금 6% 지금 급등이 나왔으니까 연속 이틀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예, 연속 3일 정도 이렇게 예,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그렇게 예,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넥센게임 올해 실적을 전체적인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그렇더라면은 이 종목의 최고가가 얼마 나왔냐면은 31,250원이 최고가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냐면은 26,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제가 짧게 놓고 보면요. 짧게 놓고 보면은 2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 매도 목표가 짧게 보면 24,000원이고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 뭐 26,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실적 발표가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예, 또 7월 달에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로 24,000원. 좀 여유되면 26,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분께서 예, 그동안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예, 그 대가를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4,000원, 26,000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넥센 게임즈, 우리 러브숙이님, 오늘 네. 그래도 약간 좀 시원하게 좀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우울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수익 볼 수 있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손실 줄이고 딱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24,000원, 6,000원 뭐 위까지 갈 수 있을 테니, 네. 수익 꼭 보고 나오시죠. 네. 러브숙이님의 넥센 게임즈부터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다 수익 내가지고, 네. 날도 더운데, 냉면이나 저기, 팥빙수나 하나씩 탁탁 드시면서. 팥빙수 생각을 제가 못했군요. 여름엔 팥빙수입니다, 저는. 진짜 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진짜 얼음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돈 많이 버셔서 예 저희 담당 PD가 저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아니죠? 윤종신 씨의 팥빙수를 제 네. 귀에다 대고서 다이렉트로 부르고 이 있습니다. 이 콧소리 막 들리죠? 빙수야, 빙수야. 정말 거의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네. 소름이 막 돋았어요. 야, 진짜. 이런 방식으로 추워질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소름이 쫙쫙 돋네요. 자, 어쨌든 방송 진행하기 네. 쉽지 않네요, 정말. 담당 PD 여기 가서 둬야겠어요. 못하게 입을 막든지. 자, 두 번째 종목 갑니다. 아찔해. 자, 멘탈 챙기고요. 네, 갈게요. 오다가다 님께서 오다가다 또 종목을 하나 던져주셨는데요. 저는 무슨 뭐 일본 사람 이름 말하는 줄 알았나. 그렇죠. 오다길이죠, 막 이런 느낌. 오다가다 님. 네. 쿠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종목이어서 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2,6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작진 않네 막 네. 이런 생각하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구경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진짜입니다. 네. 이게 잘 나갔을 때 월봉으로 보세요. 이거 85,000원 근처까지 갔었던 건데요.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26,000원까지 내려와 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얼마나 네.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장이 좋아도 크게 기운도 못 발휘하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가지 않아도. 자,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쿠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쿠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쿠콘이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또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이 쿠콘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성장성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쿠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요. 여러분들 예, 경쟁력이 이게 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기업에 대한 독특한 그런 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라 할까?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경쟁이 워낙 치열한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코스닥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코스닥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예, 상승하기 그렇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보니까 공모 가격이 예, 2021년도 4월 달에 예, 지금 상장을 그때 당시에 공모 가격이 4만 5천이잖아요. 이 지금 4만 5천원의 예, 공모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된 이거는 워낙 높은 가격에 지금 공모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예, 너무 뻥튀기가 너무 심하게 지금 예, 공모가가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지금 4만 5천 원 공모 가격이 지금 주가가 이제 2만 6천 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죠? 이제 워낙 주가는 지금은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가 지금 2만 3천 950원이 이날이 지금 최근에 그 저점이니까 이 가격대까지 하락은 좀 염두에 두세요. 예,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까지 한 2만 5천 원까지 이까지 하락은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매도하고 예,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예, 상당히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면은 뭐 기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2만 5천 원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고 이쪽으로는 예, 3만 원 정도 되면은 예,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고 기업 자체에 성장성 자체가 없고 그 다음은 이런 기업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이거 예, 주가가 예,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예, 간다면 실적도 아마 다운이 될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 2만 5천 원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3만 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해서 종목을 예, 교체하는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쿠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3만 원에서 전략 매도고요. 하락을 좀 염두해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거의 2만 4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 전략 위아래 상하단 잘 보시면서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쿠콘이었습니다. 네. 자, 종목신단 두 개 다녀왔고요. 네. 벌써 1시 20분이 지나가네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랭킹쇼 주제. 우리나라에서 천일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천일 동안 수입하기 특집? 응? 천일염 사재기 특집? 무려 아, 특집? 그 정도로. 자, 그러면 5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 그나마 가장 수입을 덜 하는 국가 어디겠습니까? 네. 5위 말씀해 주세요.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천 톤, 6천? 만 톤이 아니라 6천 톤 정도면? 굉장히 많다는 느낌 정도까지는 안 들어요. 한 나라에서 수입하는 건데 그렇죠, 6천 그렇죠. 톤이면 좀 약하죠. 네. 생각보다 수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쬐끔합니다. 일단 5위가 파키스탄인데 6천 톤이었습니다. 네. 좀 위로 갈수록 다리가 막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겠죠. 자, 일단 5위 파키스탄이었고요. 파키스탄을 말씀해 주셨던 분, 잠깐만요. 남극곰님께서 조금 전에 파키스탄 5위 딱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맞춰주신 건지 방금 뜨고 나서 맞춰주신 건지 제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VR 봐야 됩니다. 네. 이거. 네. 4위는 또 인도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초보 투자자님 또 정답 맞히셨어요? 아, 초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투자자님 혹시 저희 제작진 내부 관계자 아닙니까? 아, 그러면 잡아낼 겁니다. 요즘에 너무 잘 맞춰주시는데요.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4위도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서 종목 진단을 다녀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노우볼님 쇼미인가요? 네. 오늘 라임. 아, 오늘 멘트가 우리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멘트도 너무너무 잘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저희도 네. 살아있고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 텐데 네. 아,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봐야죠.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넵.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아, 현대 에버다임이요.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이요? 네. 아,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7,940원에 1.5%요. 1.5%요? 네. 요거 근데, 살짝 정찰만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거를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좀 돼서 아, 더 사려고 하기 전에 이미 좀 올라와 버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잠깐 정찰만 보내놨는데 네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일단 살짝 맛보기로만 보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상을 날아가죠 있어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 에보다인 같은 경우가 삼부토건보다 실적도 훨씬 좋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진단 요청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크라 재건 쪽에 움직임이 확 들어오고 있는데 삼부토건 사실 날아가는 걸 진짜 크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잠잠한 친구들은 생각보다도 잠잠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보다인 뭐 대모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으니 네? 이 타이밍 제대로 잡은 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우크라 재건 쪽 움직임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데 삼부토건은 뭐 쭉 날아가고요. 현대 에보다임 일단 살짝 맛보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요거 좀 알려주시죠. 네, 아마 예, 적절하게 이제 전화로 주셨는데 현대 에보다임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 진천군의 그 진천읍에 있는 예, 현대 에보다임입니다. 저는 예, 어디를 가나 항상 주식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은 예, 진천에 예, 롱다리라고 진천에 있거든요. 그 가기 전에 예, 이게 현대 에버다임이라고 있습니다. 큰 뭐 그런 그 근본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조금 예, 크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보통 우리가 그 콘크리트 보면은 그 펌프 트럭이나 우리가 또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그죠? 소방차 이런 쪽입니다. 우리가 타워 크레인 뭐 발전기 같은 쪽인데 현대 에버다임을 매매하기보다는 제 말 잘 들으세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이나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북미 시장이나 그다음은 예, 멕시코 국경 뭐 테마나 또는 뭐 사우디의 네옴시트나 여러분들 또는 예, 터키의 또 지진의 복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현대 에버다임을 매매하기보다는 물론 이분께 지금 1.5% 가지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는 종목, 요 종목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와 있는 예, 이게 지금 예, 두산 밖에서 너무나 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시켜버리고요. 제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제가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중에서 소형주 중에서 괜찮은 게요. 진성 TC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진성 TC예요. 오히려 이게 더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 최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캐터필라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최근에 딱 뛰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기업이요. 세계적인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예요. 그럼 캐터필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진성 TC가 훨씬 더 낫죠. 이걸 매매하시든 또는 대창 단조를 하시든지. 이게 대창 잔도, 이게 대창 단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굴삭기 하부 주행체 기업이잖아요. 또는 이걸 예, 좀 소행주를 하기가 싫으면 HD 이게 보시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아라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HD 만약에 현대 뭐 건설 기계도 괜찮고요. 현대 건설 기계도 이게 나와 이게 HD 현대 건설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형주를 매매하시려면은 HD 현대 건설 기계를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대창 단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진성 TH를 하죠. 이게 나와 있는 현대 에버다임보다는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또는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게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께 지금 오늘 매수하셨잖아요. 오늘 1.5% 샀으니까 7,640원 샀으니까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매도하고 방금 내가 세 종목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 전화를 잘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잠깐만요. 전문가님, 네. 진성 TEC랑 대창단조랑 또 하나 뭐였어요? 예,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현대 에버다임도 말씀해 드렸지만 다른 종목들도 쭉쭉 나왔습니다. 진성 TEC 그리고 대창단조, HD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도 주목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완벽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아주 네. 건강한 목소리로. 젊으신 분 같죠?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느낌.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총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 타이밍도 너무너무 잘 맞고, 네. 운도 잘 맞는 우리 시청자님.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고수시지 않을까.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초고수가 되시는 그날까지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증산 전문가와 함께 현대 에버다임. 요즘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 재건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그냥 이득 하나 얻어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건지시고요. 예. 자, 이번에 네 번째 종목 만년필림의 종목입니다. 오, 만년필림. 예, 우진인데요. 매수가 근처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죠. 9,940원에 7%. 네. 아, 목표가를 11,000원을 잡으셨나 봐요. 아, 그때 팔면 되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아, 최근의 네. 흐름 뭐 나쁘지 않죠. 6월 초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우진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슬슬 보이는데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반영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진입니다. 네, 우진은 그 동탄에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 화성의 그 동탄에 있는 기업이고요. 예, 이 우진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예, 거기가 원전용 개척기 쪽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원전 해체했을 때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예, 산업 처리 공정 제어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이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우진의 차트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는 똑같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세요. 똑같죠? 같은 업종이니까 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쌍둥이인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요 종목의 차트와 우진의 차트는 일치하는 거죠. 이게 우진 차트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한전기술. 예,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 세게 나와 있는 우진이라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예, 개원자 1년 됐잖아요. 그죠? 적어도 예, 한 정부가 5년이면은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그 정부의 정책이 예, 원전 쪽이니까 뭐 우진 같은 기업은 뭐 크게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이분께 지금 만천 부근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좀 더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 주니까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좀 더 가져가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까지도 예, 저는 충분히 하면 예,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정부의 정책 주가요. 여러분들 방산이잖아요. 방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전 아닙니까? 지금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주가 가는 거 보세요. 보세요. 이게 정책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 두산 그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원전 관련된 종목 잘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매도하지 마세요. 정부의 정책주라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우진 같은 종목도 한번 최대한 가져가면 적어도 지금부터 20% 정도의 뭐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요. 12,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마음 독하게 묶고 가져가는 전략.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을 좀 독하게 묶고 가져가는 전략. 지금요. 지금 자리에서 마음 독하게 먹지 않고 있잖아요. 좀 겁이 나서 그냥 조금만 묶고 집어 던지면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12,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만년필님. 아, 정책 효과를 꼭 생각하자.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우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아, 채팅창에 만년필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네. 지겨워서 팔아버릴 났는데 아, 버텨야겠네요. 버텨야겠어. 아, 이렇게 아. 진단 딱 듣고서는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금산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만년필님 종목 진단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종목 진단 도와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완벽하게 또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네. 아, 요즘에 금산 전문가님 종목 진단 내용 들어보면 너무 좋은 게, 네. 그 종목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섹터에 좋은 종목들을 같이 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런 걸로. 1타 4P입니다, 1타 4P.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진단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실 때, 내 종목 아니니까 안 봐! 이게 아니라, 그냥 보고 계시면 뭐 네. 하나 얻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혹시 실수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남의 투자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만 모아도 안 좋은 것들만 샘플만 모아놔도 그렇죠. 그것만 피하면 투자가 승리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저희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우리 이호석 PB 만나기 전에 네. 아 지금 4위분도 공개하겠습니다. 계속 1위가 중국이다 그러시는데 네. 4위가 뭔지 공개해 주시죠. 4위가 바로 중국이십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가 랭킹쇼 뭐 할 때마다 중국이 맨날 1위였으니까. 그랬죠. 1위 아니면 2위였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지금 중국이 1위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4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파키스탄 6,000톤이고 많이 올라갔지만 15만 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있는 국가들이 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염전이 많나 봐요. 예, 예. 중국이 15만 톤이라는 거 4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국가들 거기서 1, 2, 3위가 나오는데 인도, 호주, 멕시코. 야, 멕시코가 생각보다 굉장한데요? 거의 뭐 나초만 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나초에 소금 있나? 아, 나초? 착착착. 예.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3위가 뭔지 한번 여러분 합니다.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투자증권의 이효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석입니다. 네, 자, PB님 그러면 일단 오늘장 특징주 먼저 잡아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특징주를 3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앞두고 나서 국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3부터건이 이제 가장 탑으로 시장을 이제 이끌어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에 대한 얘기가 뭐 제2의 마샬 플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샬 플랜이 그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한 서방 16개국에다 원조를 하면서 이제 재건을 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많이 들어가는 재건 사업을 한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뭐 다양한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인프라라든지 새롭게 구축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재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수치로 본다면 9천억 달러, 우리 원화로 하면 1,150조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만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재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죠.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 터건 차트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오늘 본격적으로 시세가 한 번 더 뽑아내면서 상한가 만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주봉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앞에 있었던 고점을 이제 뚫어내려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이 다 작은 사업 규모가 아니고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 이런 점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3부터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계속 가져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3부토건 우크라 재건주가 정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서 네.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미란 앵커 왜 안 오시죠? 아니, 하도 오다 보니까 네. 안 오면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쉬워하십니다. 아, 우리 고민하는 거 항상 그 실시간 라이브 틀어놓는 거 알고 있는데 네. 들어오십시오. 자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전화 통화로 종목 진단해 드린 분이 하시려고. 있죠. 예. 정말 굉장히 스마트한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젊으신 분 같다 했던 맞아요. 그분이 야. 체이서 문님이시래요. 아 문님.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목소리 좋아요. 전화 신청하고 혹시 몰라 댓글로도 신청했는데 전화
전화통 와서 조용한 곳 가서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문님이 체이서님께서 지금 얼굴 네. 시뻘개지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런 방송에서. 저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진짜 좋네요. 진짜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렇게 아래차근번 해봤고 예.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었다 놨다 좋아요. 예. 자, 다음 종목은 뭘로 가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너무 좋아요. 아, 돈이 최고! 아, 동의. 네. 님께서 예. CNC 인터내셔널 갖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아, 28,200원에 5%. 안녕하세요. 딸님이 장학금 받은 걸로 산 건데. 보통은 우리 아빠, 딸을 우리 아빠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 이런 사연이 많은 편인데 그죠. 딸의 장학금으로 내가 샀다. 아, 간접 투자인가요? 너무 올라서 매도 타이밍을 알고 싶다. 지금 얼마예요? 48,150원이에요? 와, 대박. 이러면은 따님께 용돈도 줄 수 있고 좋은데요? 아직 따님이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얘기가 그럼? 좀 달라지는데? 네. 자, CNC 인터내셔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팔지 말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CNC 인터내셔널 따님분의 장학금으로 샀대요. 근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더 가져갈까요? 네, 따님 한 졸업하실 때까지 뭐 장학금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봤는데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보통 이제 뭐 결과가 나쁘면은 아, 왜 그러셨어요라고 할 건데 뭐 결과가 좋아서 뭐 그런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뭐 적절하게 나올 수 있을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업체거든요. 뭐 색조 화장품이 가장 뭐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글로스밤 아니면 틴트라든지 이런 뭐 블러셔라든지 이런 부분들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ODM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그 다양한 고객사들이 있는 뭐 입생로랑 발렌티노 이런 명품과 관련돼 있는 좀 유명한 이제 브랜드들의 ODM을 맡고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만드는 물건들이 왜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요. 색조 화장품이라는 것이 좀 화려한 거잖아요. 이 화려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K-뷰티로서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K-뷰티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한방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뭐 K-팝의 유행 이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겠지만 조금 더 화려한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색조 화장품을 좀 K-뷰티라고 말하는 이제 추세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혜를 보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겠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수출도 하겠지만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화장품을 살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전통적인 K-뷰티라고 얘기했었던 뭐 한방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을 이끌고 있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K-뷰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98%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 346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을 기반하더라도 지금 주가도 뭐 높지 않다, 과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대충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목표 주가가 한 6만 5천 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목표 주가가 6만 5천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6만 5천 원 도달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고 가져가시되 어느 타이밍에 파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거래량 차트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 거래량이 10만 주를 넘는 일이 거의 없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한 40만 주, 50만 주씩 거래가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은 애초에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거래가 많은 날에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래가 많아지는 날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거래가 40만 주 이상 올라가는 날에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날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작별 인사를 할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뭐 가장 고점에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팔아야 하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NC 인터내셔널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약 40만 주 정도 터지는 날에 가격 뭐
음봉이 길게 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날은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날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이제 두리뭉실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CNC 인터내셔널 수익 매국 안전하게 탈출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방법 말씀해 드렸는데 도니철구님 졸업하면 주려 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 사실 뭐 계획이 그런데 손실이면은 그것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니까 분명히 그 계획대로 되고 슬쩍. 뭐 본인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은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좋아요. 갑자기 우리 부모님 웃고 다니고 그러면은 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집안 분위기 좋고 이렇게 투자 잘하면 가정에 네.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전화번호만 VOD를 제가 보내줄 텐데요. 예. 졸업 후 마중물 만들기요. 그렇군요.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지시는 게 네 믿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전에 잠깐만요. 이거 랭킹 3위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 아, 3위 하고. 네. 네. 자, 갑니다. 여러분, 오늘 천일음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5위가 파키스탄, 4위가 중국이었거든요. 3위가 뭔지도 한번 슬쩍 공개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3위는요? 뭘까요? 빠밤. 멕시코였습니다. 그렇군요. 멕시코 40만 톤 중국보다 거의 뭐 맞네요. 3배 가까이 네.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1위와 2위에 남아 있는 국가들이 야, 크네요. 인도와 호주 아, 여기 아유.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주가 상위권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호주 소금 이미지가 아까 맞나 싶은데 어쨌든 뭐 인도 호주에서 들여오는 천일염이 진짜 많답니다. 그렇습니다. 저 요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좋죠. 예. 1,000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돌파했습니다 오늘로. 예. 덕분입니다. 자, 이제 뭐 당분간 1,000명 때는. 저희가 왜 이러냐고. 아, 저 담당 PD가 또 귀에다 대고 천일 동안을 제가 아까 불러드렸는데. 멋진 비음과 함께. 천명 동안. 자꾸 이런 게 뭔가 메아리가 자꾸. 머리가 아프네요. 텐션이 올라왔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00명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랭킹쇼 이 시간은 앞으로 1,000명 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500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좋아요. 1,500명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공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 보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오늘 흐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한국항공우주 주경선님의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54,200원에 7%신데요. 지금 57,300원입니다. 수익 중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이 붙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하고 기관 아주 흐름 좋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FDP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1,000명에 약간 눈이 멀어서 자, 욕심만만해가지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네요. 저기 흐뭇하게 웃어주십니다. 예, 죄송해요. 자, 종목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한국항공우주 뭐 가장 대표적인 우주 관련주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뭐 방위산업이죠. 방산업체로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방산업체로도 저희가 분류하는 이유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 그 항공기 중에 F-50이라고 있는데요. 이 FA-50이죠. FA-50이 폴란드에 수출을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발발한 문제들인데 그동안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새롭게 군비를 좀 증강해야 될 만한 요인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군비 증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른 회사죠. K9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만드는 FA-50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미그 29가 있거든요. 이게 미그29를 대체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품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새롭게 교체 수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이 영업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판매량이 늘어나니까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란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 29에 대한 교체 수요가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항공기 교체 수요와 관련해서는 수요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다른 내용보다는 뭐 한국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대표적이죠. 우주 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 관련된 종목들에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추정치이긴 하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동반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는 수급이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모멘텀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도 뭐 누리호 3차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모멘텀은 꾸준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수급이 좋으니까 좋지만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하더라도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차트 보고 가격 전략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시세가 많이 5만 7천 원까지 나오면서 위쪽으로 뻗을 수 있는 전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이 6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6만 원 도달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르게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한번 차익 실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 전략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는지 장기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따로 드릴 건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6만 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전고점 왔을 때 절반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두 번째 매도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전고점 왔을 때 대략 6만 3천 원에서 6만 4천 원, 6만 4천 원 정도 되겠네요. 6만 4천 원에 두 번째 매도 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올해 뭐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 보았을 때 꾸준히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더 가져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6만 9천 원까지가, 6만 4천 원까지가 사실 지금 전고점, 그 전전고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을 만약에 6만 4천 원까지 첫 번째로 보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목표가는 그 다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목표가인 8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만 원, 6만 4천 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6만 4천 원, 8만 원,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친절하게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총 3단계로 딱딱딱 나눠서 6만 원, 6만 4천 원, 8만 원 이렇게 딱 갈 거니까요. 네. 우리 주경서님께서는 원하시는 가격대에 멈추셔서 매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를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양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한화입니다. 한화. 한화.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산. 오늘 에어로가 지금 날아가거든요. 한국. 예, 방산. 지금 로켓을 쏴가지고 네. 신고가 새로운 영역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20% 가까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솟구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화도 오늘 쭉쭉 올라섭니다. 로켓 같아요. 지금 매수 가격은 3만 900원이고요. 20% 비중. 일단 수익으로 보고 계신 상황인데. 축하합니다. 자, 한화. 과연 얼마큼 또 윗방향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런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님 한화 기세 참 좋은데요. 한화에 대해서는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세가 좋은 배경에는 저희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결국에 이제 한화라는 그룹 자체가 방위 사업 전문 업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한화라는 회사는 실질적인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방산, 뭐 케미칼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게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결국에 이 그 지주업체 격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그 계열사들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당연히 그 지분에 따라서 그 수익이 이제 하나에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겠죠. 막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수혜주로서 뽑힌다든지 결국은 계열회사에 이슈가 생겨서 좋은 호재가 생긴다는 것은 지주회사로 그 이제 그 낙수효과죠? 그 낙수효과가 생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장점은 그런 부분이면 단점은 이겁니다. 아무래도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 자체는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 부분 생각해보면 좀 어느 정도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의 주가를 이끄는 것은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인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현재 있었었고요. 결국에 그 하나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계열회사들이 뭐 인수 합병이라든지 뭐 새로 이제 M&A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열회사들끼리도 이제 사업 부문을 교환하면서 정리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하면서 회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지주회사가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하면서 실적이 나아진다라고 하면 하나가 수혜를 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됐던 것들이 한 5월 중반에 시세가 상승할 때였습니다. 5월 중반에 시세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였고요. 또 뒤쪽으로 보고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부분까지입니다. 결국 이 종목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접근 포인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주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아직까지 한 7,000원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한 10% 넘겠네요.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많이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보유를 하시다가, 전고점 부근인 37,000원에, 이제 1차적으로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2017년에 굉장히 좋았던 시절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개편이 되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제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는 점 생각해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기다림의 시간 자체는 조금 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7,000원 정도 되면은 매도하셨으면 하고요. 이 종목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시면 비중이 20%라고 제가 확인을 해서 보유를 하고 가져가시되 37,000원에 비중 절반 10%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은 5만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뜨끈하게 올라가고 있는 네. 한화가 되겠습니다. 1차 매도가 37,000원. 길게 보시려면 10% 줄여서 가볍게 다이어트로 5만원까지 가보시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양띠님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효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어우,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주제, 우리나라에서 천일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1위와 2위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1위와 2위는요. 차이가 얼마 없는데 자릿수가 달라요. 완전 100만 톤 단위예요. 인도 190만 톤을 수입하고요. 네. 호주에서 187만 톤을 수입합니다. 인도와 호주가 정말 우리나라에 소금을 많이 받쳐주는 네. 양대 산맥이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요즘에 소금 사재기 이런 우려감이 좀 많아서 요 관련된 이야기로 랭킹쇼 주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옷장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